근데 여기는 혈관이 작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는 이 측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또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혈압 관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의 이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진료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너무 바쁘실 텐데. 제가 보니까 교수님 계속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꾸준히 진료 오셨는데, 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금 진료해온 횟수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2006년에 발령받았으니까 이제 15년 됐죠. 아, 예. 15년 동안 순환기내과에서. 예. 예. 주로 어떤 환자분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 고혈압이 이제 심장병의 시작인데요. 네. 저는 특이하게 이제 고혈압인 시작점을 보고, 네. 그 다음 심부전과 심장이식 이제 끝을 봐서, 아. 처음과 끝을 보는 약간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 순환기내과에서 다 들고 고혈압 시작부터, 예. 네, 마지막 엔드스테이지. 엔드스테이지까지. 네, 까지, 예. 보시는 우리 이혜영 교수님, 예. 특별하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가정혈압이란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네. 집에서 재는 것보다 한 10 정도가 높고, 아. 근데 10이 똑같이 높지 않고, 네.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은, 네. 댁에서 측정하는 혈압과 병원 혈압이 같아요. 그게 그 점이 한 130 정도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집의 혈압보다 병원 혈압이 훨씬 높아져서,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한 145가 되면은 병원 혈압은 한 160이 돼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혈압이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집에서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훨씬 24시간의 혈압과 가깝기 때문에 요즘은 집의 혈압을 적극적으로 측정해 오시고, 높으면은 병원에서 또 한 번 재고, 이렇게 양쪽을 재다는 쪽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 사실은 가정 혈압이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괜찮다 그래도 병원에서 높으면 높은 거다, 예. 이렇게 많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좀 개념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뭐 의사들이 항상 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처럼, 네. 자기가 되는 게 좋다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어느 혈압이 심장병을 잘 예측하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하는 것보다, 네. 집에서 여러 번 측정한 값이 훨씬 더 예측을 해가지고, 아. 결국 의사들이 본인들의 목을 꺾고 이제 집의 혈압을 많이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사실 집에서 이제 혈압을 잴 때는요, 이제 사람마다 혈압계가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오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데, 네. 혈압계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혈압계가 KS를 받았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게, 네. 이 의료기기 기준이 굉장히 느슨해서요. 네. 정식 혈, 이제 정답하고, 네. 정답하고 비교해서 5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의 혈압만 다르면은, 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굉장히 느슨한데, 네. 일단 혈관을 잘 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나 팔목이 의료기기로 허락은 받았어요. 아. 근데 여기는 혈관이 작기 때문에, 네. 태생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이 팔뚝혈압계를, 네. 가지자 이제 팔뚝혈압계를 측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혈압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을 재는 것도 있나 봐요. 손가락도 되는 게 있죠. 이것도 허가를 받긴 받았어요. 허가는 받긴 받았어요. 네. 손목도 있고. 손목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팔뚝이 아무래도 혈관이 크니까, 원래 혈압의 기준은 심장혈관인데, 네. 심장을 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비교적 일치할 수 있는 혈관을 가진 게 팔뚝까지고, 아. 손가락이 되면 이미 가는 혈관, 네. 이제 선생님께서 아시죠? 모세혈관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혈관의 성질이 달라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측정하는 방법, 또는 이제 이걸 뭐 아무 때나 측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일단 측정 방식에서 몇 가지를 이제 자세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아, 자세. 자세가 일단 등을 기대셔야 돼요. 아.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서 고추 세우면, 네. 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꽤 높게 나옵니다. 오. 그래서 등은 항상 등받이를 잡으시고, 그리고 팔을 약간 구부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압계하고 밀착해서 측정해야 돼서 팔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고요. 구부려야 되고. 그리고 심장하고 같은 높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식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식탁에 네. 이제 팔을 편하게 내려놓고 네. 맨팔이 당연히 이제 옷이 있는 것보다 맨팔이 신호가 잘 전달되니까 그렇죠. 반팔 이상으로 이제 팔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허리를 기대는 거, 팔을 구부리거나 피는 거 이런 것들 1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오, 보통 혈압약 하나가 10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측정할 때 자세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 의사가 잘못 오해해서 네. 혈압약을 하나 더 처방하고 덜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자세만으로도 10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나 뭐 이런 거는? 시간은 네. 이제 대만에서 국민운동처럼 하려고 네. 대만의 고혈압학회에서 얘기하는 722 운동이 있는데 722요? 그거 네. 되게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환자분들한테 722를 써드리는데 네. 앞에 7은 네. 병원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번 값을 가지고 가시라 그다음 2는 아침저녁 아침저녁 그다음에 뒤에 2는 한 번에 두 번씩 아, 한 번에 두 번씩.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침, 저녁 두 번 하면 28번인데, 그러네요. 이거를 해내겠냐. 우리나라 사람들 해냅니다. 또. 우리가 맘 먹으면 또 하는 민족이어서. 혹시 먹으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커피를 그전에. 마시면 조금 맥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할 때, 혈압 측정이라는 게 결국 본인도 보시지만, 네. 많은 값을 가지고 의사한테 상의하려는 게 주 목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혈압 측정, 수첩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수첩이 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수첩에 측정값 옆에 네. 그때 숫자를 넣으면 맥박을 같이 적어오시면 아, 맥박까지 예, 요 네. 혈압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서 아. 혈압, 맥박까지 같이 적어오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늘 이제 보시는 환자분들께서 시험해 보시면 아시는데 네. 커피 마시고 혈압 재고 네. 담배 피시고 혈압 재면 네. 확실히 맥박이 오릅니다. 몰라요. 맥박이 올라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커피는 드시지 말고 네. 측정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저... 몸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방광입니다. 아... 오줌 마려우면 이게 혈압이 높아서 네. 아침에 깨서 오줌 두시고 식탁에 앉아서 쉬신 다음에 측정하시는 방광이 비우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네. 왼팔 오른팔 다르잖아요. 네. 그럼 두 군데를 다 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오른팔 왼팔에 같이 재봐요. 근데 병원 혈압이 병원에 이제 다 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네. 왼팔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많이 자세가 돼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쪽에 누르는 게 있고 네. 왼팔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로 재보시라고 하면 이게 잘 각이 안 나와서 불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른쪽 왼쪽이 10 안팎이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왼팔로 재시면 되고요. 근데 본인들은 어떤 때는 왼팔이 여기가 좁은 분들이 있어요. 좁은 분들이 있으면 이게 한 30이 차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높은 쪽으로 재시는 게 기본입니다. 차이가 날 땐 높은 쪽으로 기준을 잡아라. 예. 예.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네. 가정혈압이라는 거 측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할 수는 있지만 예.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네. 많지는 않지만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안 쓰는 팔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왼쪽에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네. 그런 분은 오른팔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투석하시는 분들 혈관이 좀 딱딱한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병원 혈압과 차이가 나시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네. 어떻게 보실지 하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아, 부정맥. 네. 심방세동은 맥박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혈압을 의사가 돼도 부정확하고 네. 자동혈압계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앞서 제가 722 운동에서 2를 재서 평균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분들은 3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세 번 측정해서 평균을 하고 네. 맥박을 같이 봐가지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균해야 되고요. 그거는 자동혈압계를 가정혈압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분보다 네. 원래 맥박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충분히 안정하고 재서 평균을 내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고 우리 선생님도 남자여서 네. 이 항상 여자의 이 복잡다단한 걸 잘 이해 못해서 맨날 집에서 구박받는데 임신하면 호르몬이 되게 불안정해지나 봐요. 임신 중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 혈관이 많이 변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변동폭이 꽤 커서 네. 측정할 때마다 많이 바뀌니 네. 그분들도 여러 개의 값을 가져서 평균을 내보자. 그러니까 변동이 많아서 평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맥박이 불규칙한 심방세동과 임신 네. 그 두 가지이고 네. 투석하는 분은 원래 투석하는 혈관에는 혈관에 다치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반대쪽 혈관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한 그렇게 세 분 정도가 자동혈압계를 재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분이고 못하는 분이 아니라 변동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까지 너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듬거리면서도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정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또 오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혈압 걱정하시고 또 고혈압 환자분들께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선생님께서 네. 고혈압은 장기 레이스고요. 네. 우리나라의 진료 시스템상 3분 진료인데 네. 외국에서 외국 의사가 와서 막 3분에 진료한다면 막 크레이지 언빌리버블 하지만 요즘은 저희가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가 그 결과로 90% 환자분들이 보험이 있고 사실 대학병원 외국은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합병원에 많이 오는 게 좀 좋기도 하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집에 혈압값들을 많이 적어 가셔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3분 진료에 뛰어들어오면 그 값이 절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드린 722 우리나라 사람은 해냅니다. 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값을 자동혈압계로 많이 측정해 가지고 그거에 가지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의사의 얘기 듣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네. 값을 가지고 오셔서 서로 보면서 토의하는 이런 약간 성숙된 상호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 이런 진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영 교수님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722 잊지 네. 마시고 혈압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